됐을 때는 제가 그 호텔 용어가 많이 낯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. 재관 씨 오늘 OCC는 어떻게 되고 AD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래요? 이러면은 전 몰라서 한번 더 여쭤보면은 그 학교에서 좀뭘 배웠냐는 식으로 많이 핀잔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. 그냥 점유율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꼭 굳이 그렇게 쓰시면서 그거 그 직원분을 많이 그 유축시되게 하고 막상 또 외국인 투숙객들이 오시면은 그 본인이 안 가시고 저희를 항상 밀어 넣으신 다음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. 저 그래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정작 도움 받을 때는 없고. 저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홍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전혀 이상한 걸 모르겠는 거예요. 저는 저의 모습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도 더 심해요. 근데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일반적이에요. 제네럴해요. 굉장히 제네럴하고. 혹시 예시로 홍영희 씨한테 뭐 일 하나 뭐 시킬 수 있나요? 영어로. 예시로. 그러니까 팀장님,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미팅 어레인지 한 다음에 어레인지. 이거를 저희가 광고주한테 노티하고 노티. 그런 다음에 랩업 리포트를 어떻게 저희가 샌딩 한 다음에 샌딩. 다시 리플라이 백하면 제가 이제 팀장님에 다시 리포트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? 그 한마디로 리포트 보낸다는 얘기예요. 저렇게 어렵게 하는 거. 사실 저희도 이거를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좀 잘 안 돼요. 이게 업계 너무 그런 팽배한 컬처라서. 그렇죠. 근데 내 학원으로 공부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거든요. 이제 저는 최대한 뭐지 우리 순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소개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왔고요. 거기서 아메리칸 포레인 폴리스를 컨센트레이션 했고 2달 전에 컴백했어요. 이거 세 보셨어요? 한국어 몇 개 썼는지. 안녕하세요 인사말 2달 전. 거기 두는 그 영어 투예요. 한국어 투 아니었어요. 발만 그러면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빌런보다는 우리 한국어 테러리스트들이에요. 그래서 다른 종류에서 좀 약간 분석을 해야 돼요. 하지만 빌런은 아니다. 그렇죠. 빌런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. 저희도 약간 직업적 특성상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의료진들 간 소통할 때도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파팅을 할 때도 그렇고 노티를 할 때도 그렇고 입에 배어 입에 배서 거죠? 막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남편이 됐지만 남자친구일 때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이제 한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이러다 됐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쵸. 많았어요. 매일 그 단어를 쓰니까 사실 그게 딱 안 떠오를 때가 있겠네요.